여기 밖에서 들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차에서는 아, 차에서는 이제, 이런 노래는 뭐 컨트롤. 어 이거야 네. 이거. 이거 이런 노래를 다 쭉 듣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검색을 하면 컨트리송이라고 해갖고 검색하면 쭉 또 떠요. 이제 예를 들면 이걸 다시. 아 그거 좀 더 듣게 두지 또 왜 또. 그러니까 뭐가 듣고 싶은 노래 여기 다 들어있어요. 수백만 곡. 아 그 검색만 할 줄 알면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가나다라만 누를 쪽 ABCD만 누를 줄 알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멍하니 있는 거 하고 귀에 딱 꽂고 내가 듣고 싶은 노래 찾아서 딱 듣고 오는 거 하고 나이 80이라도 격이 다르시죠. 안 그러겠어요? 얼마나 좋아. 아니 노래가 좋잖아요. 그 노래가 좋은 거를 왜 집에서만 듣냐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도 이게 되지. 저기 제대로 좀 해달라 그랬더니 얘가 몰라. 뭐를요? 둘째가 저기다가 시시한 거. 그럼 왜 저... 자꾸 아들을 괴롭혀? 내가 하면 되지. 아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을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려니까 내가 딱 하나하나 하면 원하는 노래가 이게 다 들어있어요. 야,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 참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거거든요. 미국 민요 컨트리송 같은 걸 참 좋아하는데 뭐 이미 유명을 달리한 사람인데 뭐 나 혼자 들으니까 조금 서글프더라고요. 여기 노래방도 있어요. 여기 또 그 뭐 다 있어 여기 정말 세상에 다 들어와 있다니까. 뭐 그 제일 잘하는 학교종이 땡땡땡 같이 한번 불러봐. 에이 그건 싫어. 가만히 있어봐. 검정 고무신 같은 거 뭐 춘향아 같은 거 뭐 하면서 다 춘향아 좋아. 춘향아 한번 불러보실래? 춘향아 춘향아 눈물을 걷어라 춘향아. 네. 앞으로 따라봐야지 뭐. 박현빈의 춘향아 됐죠? 네. 자 이제 틀어드릴게요. 자. 여기다 대고 큰 소리로 불러보세요. 들고 불러도 돼요. 여기다 불러면 돼. 어디다가 여기? 네, 그래서 큰 소리로 불러면 돼 이렇게. 춘향아 춘향아 눈물을 걷어라 망군님이 돌아왔단다 눈물은 또 눈물은 뚝 백년 가야 짓기로 왔다 쌈고 춤을 춰보자 춘향아는 크게 춘향아 옳지 그러면 됐지 이제 아 잘하십니다 됐어 이제 100점이다 에이. 100점 예 이 정도면 뭐 장모님이 제 노래를 듣고 싶으면 제가 한 곡을 불러드릴 수 있겠죠 그렇지 자 그럼 장모님에게 칠갑산 입력을 한번 내가 딱 불러드릴게 여기 딱 입력을 잘 해보세요 칠갑산 그렇죠 니은 요거를 하면 이제 칠갑산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한 곡을 불러드릴게요 이제 장모님 들어보세요 그래서 옛날에 칠순 때 들었으니까 내가 한번 큰 소리로 불러보게 나오네요 감정 잡으셨어? 못할 거야. 아, 뭐야? 뭐야? 무슨 여기서... 말이에요? 어 뭐야? 콩 거기. 어때? 무서워, 무서워. 얼굴이 좀 두꺼우신가봐요, 네. 선생님. 지금 뭐 어머니가 밥을 많이 이렇게 해주는데 총각 때도 학생 때도 그렇게 많이 놀러 왔어요 저희 집에. 왜냐하면 아. 객지 생활을 하니까 밥으로도 먹으려고 오는 거야. 그때 순수하게 목적이. 지금도 계속. 네, 근데 자기만 오는 게 아니라 동생도 데리고 와요. 객지 생활을 하니까 밥으로도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내가. 아름다운 형제다. 근데 저희. 아, 오늘 저 함서방님 자꾸 보니까 진짜 슈퍼맨 닮으셨어요. 그런데 신문사에서 이렇게 안경 쓰고 있을 때 그 슈퍼맨 있잖아요. 네. 닮으셨어 슈퍼맨. 아, 출근하는 슈퍼맨. 네, 슈퍼맨은 하관인
넓지 않나요? 슈퍼맨이 훨씬 잘생겼어요. 잘못되는 거지. 아니, 저기 저...